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탐구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말한다. 예, 통계가 진실을 말하면 통계는 절대 장난을 못 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네.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먼저 이 엑셀 파일을 지금 다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엑셀 파일 보면 여기 이 종로구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 보시면요. 예. 이렇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료라는 것은 뭐 전혀 가공하지 않으시고 네. 여기 종로구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네. 지금 우리가 공개할 자료는 전체가 다 선관위에 발표된 그대로 공식 자료를 썼다 이야기죠. 네. 심지어 뭐 글자 모양이나 색깔까지도 똑같은 원본 자료 그대로 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링크해가지고 예, 뭐 세금 내시는 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안 내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예, 참.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눌러보시죠. 이게 네. 중구 성동구 갑. 네. 그 다음에 중구 성동구 을. 네. 그 위에 칼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예. 이게 좀 참 이제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는 이제 그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는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메뉴들이 또. 근데 어떻든 간에 첫 번째 칼럼은 예, 칼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칼럼이란 것은, 이제 지역, 동읍면.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이 뭡니까? 네. 투표구명. 조금. 투표구명. 해보겠습니다. 네. 투표구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거인수. 이렇게 세 번째가 선거인수. 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수는 투표 직접 참가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참가하신 분. 그 다음에 후보자별 등록수는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미래통합당 지상욱, 국가혁명배당감 이주양, 그 다음에 개. 네. 이제 요거는 그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다른 후보들은 포함 안 시켰으면 세 개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기권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후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발표하시는 모든 자리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네. 예.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여기 요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추가한 겁니다. 이걸 이제 왜 추가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든 데이터를 다 한 군데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던 어느 정도는 합산을 시켜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대로 한 대 모아서 값을 하나씩 모으고.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엑셀 쓰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시면 여기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매크로라는 그런 일종의 네. 프로그램 명칭이네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만들어 놓으면은 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똑같은 위치에 이제 내용을 붙여넣어라. 이런 매크로를 한번 지정하면, 그 키만 딱딱딱딱 누르면은 착착착착 붙는 식으로 해서 조금 수월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이제 공병호 TV를 보시고, 바로 밑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된 작업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좀 시간을 두고 또 바실리아 TV에서도 나갈 테니까 바실리아 TV 꼭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지킬 수 있을 때, 소중한 것은 있을 때 지켜야 되거든. 한번 보시죠. 이게 여기도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 보시죠. 네. 예, 이 자료가 이제 원 자료를 다 가지고 조슈아님이 다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동 성동구갑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위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정의당의 정혜연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득표율 53.65, 40.48, 4.17로 이렇게 결정되는데, 전체 득표율이죠. 전체 표가. 아, 네네.
그 다음에 당일 투표자 수, 당일 득표율, 네. 사전 득표율, 네. 그 다음에 당일 지지한 사람, 네. 사전 지지한 사람, 네. 사전을 또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나누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관내 투표자라는 것은 종로에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종로를 가지 않더라도 선거한 분들이 그분들이 봉투에 넣은 그 투표 용지가 전달돼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측량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관외 사전 투표자 이렇게 부르고요. 관내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듯이 주민등록 있는 동사무소나 이제 가서 하는 겁니다. 요 자료를 여러분 쫙 보시고 활용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통계를 잘 분석해서 진짜 이번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멋지네요. 이게 다 돼 있는 거네요. 네. 전국이. 네네. 근데 세상에. 지금 배포되는 자료에는 이 부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그 한때 관외 사전 투표 그리고 뭐 그 관내 사전 투표 그리고 관내 관외 비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혹이 많이 있을 때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그 찾아낸 그 표갈이라는 것을 한 번에 찾아낸 게 아니고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최종 여러분께 배포드릴 버전은 이 부분은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 부분은 전혀 의혹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외했구나.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전국에 200 몇 개의 선거구가 있습니까? 250, 예. 253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253개. 네. 253개 정도인데. 네, 253 맞습니다. 그 중에 아마 서울이 한 140 몇 개인가 그랬죠. 네. 253개. 전국이 200. 서울은 49개고요. 49개의 선거구가 있고. 네. 네. 예. 이제 전국에 253개의 선거구가 있고, 49개의 이제 서울에 선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네. 분석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자료를, 좀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처음에는 일단 순번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쉽게 찾기도 쉽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순번 넣고, 그 다음 이제 지역을, 큰 대지역을 넣고요. 그 다음 서성고구 지역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모든 후보의 데이터를 다 넣고 싶었지만 모든 후보의 데이터를 넣을 경우 모양이 삐뚤삐뚤해지고 후보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이 그 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1당, 2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통합당만 그렇죠. 비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약간 아쉬움을 느껴서 더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한 당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각기 예를 들면은 고향 같은 경우는 심상정지 같으면 심상정지까지 포함시켰네요. 네, 제3당까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 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좀 보이게 용이하게 따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배포해 드릴 내용은 완벽한 자료로 이제 배포를 해 드릴 건데요. 거기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3명에서 끊어버리면 무소속인데 뒤쪽에 있는 번호이지만 당선이 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조작되면 이제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후보명에는 무조건 세 번째에 있는 후보인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런 후보일 경우에는 꼭 3번에 강제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성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네, 3순위로. 원래는 홍준표 후보는 3번 후보가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당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1당 여당과 제2후보명은 야당이고 3후보명은 유력한 무소속이나 제3당을 집어넣어서 네.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3개 당, 네. 예, 1동에 3개 후보가, 3명의 후보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천천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좀 다른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나면은 엑셀에 상당한 그런 안목과 시야를 가지신 분이 될 수 있고, 야, 이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유식해질 수가 있겠구나.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좋은 세상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잘 지켜야 그 좋은 세상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이 크게 고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좋은 나라를 잘 지켜서 우리 세대도 그렇고 세대 손손 좀 잘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역구 이름 나오고 다음 당명이 나옵니다. 예. 당명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당은 기호가 3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력 그 후보자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 당과 딱 맞는 그 지역의 후보자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후보가 나란히 데이터가 나오는 이제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 칸씩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세 칸씩만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 후보만 서로 비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에는 세 후보만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투표는 모든 그 선거를 투표한 분들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항상 넣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사전 지지 득표율 혹은 사전 지지. 지금 표 수. 예. 정확한 표 수.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낙연 후보가 사전에 47,200표. 황교안 후보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고요. 전체. 아, 전체고. 이거는 1후보, 2후보, 3후보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 네. 아, 전체가 먼저 나오시고 그렇게 네. 3943표를 이낙연 씨가 얻었고 황교안 씨가 15,108표네요. 네. 그다음에 한민호 씨가 125 이걸 합쳐서 전체를 넣은 거네요. 아닙니다. 전체는 네. 전체는 무조건 1, 2, 3, 4, 5, 6, 7, 후보 다 전체. 다, 네. 네. 그러니까 1후보, 2후보, 3후보 더하기 뭐가 좀 있는데 그게 다 전체 포함이 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전 지지 득표율이 여기에 3개, 4개 칼럼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패턴으로 됩니다. 항상 네. 1, 2, 3후보 이외에 네. 모든 투표를 다 합친 전체가 나오고요. 네. 그 이후에 1후보, 2후보, 3후보 이렇게 그럼 요 이제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은 뭘 뜻합니까? 노란색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을 한번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부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숫자만 보게 되면 이 숫자만 가지고 차이점을 한눈에 확 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딱 그 보여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튀어 보인다. 이렇게 좀 나왔다. 그리고 좀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이 사람은, 저 득표가 너무 낮네. 인기가 없는 후보였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지지 득표율이 3만 944표는 좀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좀 두껍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 15,000표니까 네. 좀 얇게 돼 있고, 네. 125표는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없는 거네요. 아니, 자, 자세히 보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지지 득표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4개의 칼럼이 당일 지지, 네, 예, 당일 지지 득표율, 예. 당일 선거, 당일 투표 득표율이네. 네, 사전 투표 득표율. 마찬가지로 예. 당일 그 투표날 정확하게 그때 가서 직접 그 투표함에 넣은 당일 지지율인데요. 이 지금은 투표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 표를 넣었으면 이게 1이 올라오가는 카운팅 되는 전혀 조작될 수 없는 전체 모든 국민들이 이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내용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조슈아님이 이번에 분석한 것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칸에 1후보, 2후보, 4후보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사전 지지율, 예, 사전 투표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1후보, 2후보, 3, 아, 이건 득표율. 네, 득표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표수. 네. 예, 그 다음에 당일 투표 득표수. 네.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어떤, 아, 네, 최종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종합해서 네. 네.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 합해서 이것도 네 칸이 되겠네요. 1후보, 2후보, 3, 그 다음에 전체, 최종이 네. 나오네요. 네. 예,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가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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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어가지고 쫙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 이제 이 조금만 이제,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앞쪽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신 그 표, 한 표, 두 표, 세 표, 표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후보가 몇 프로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전체 표수에서 네. 자기가 득표한 것을 네. 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것이 사전에 지지율을 몇 퍼센트 얻었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1후보, 2후보만 두 개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세 후보만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후보 전체 중에서 몇 표를 얻은, 몇 퍼센트를 얻었는가. 그래서 이 65.56 1후보하고 2후보의 32.02를 합치더라도 100이 안 되는 거죠. 아, 세 후보 다 합쳐도 100이 안 되죠. 예, 다른 네. 후보가 있기 네,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요, 이제 객차는, 사전 지지율이 65.56% 얻었고, 2후보는 32.01% 얻었네요. 이것도 이제 2후보가 아마 통합당 같은데. 아, 네, 그렇죠. 1후보는. 항상 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네, 1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도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지역구에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은 사전 지지율이 높냐 이야기죠. 네.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 의심을 안 하겠냐 이야기죠. 네, 네. 이걸 보고 이상하니까 이제 60몇 대 60, 뭐 30몇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예, 67대 67대 네. 33가 뭐 몇 대가 있죠 그거. 예, 예. 평균이 바로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들쭉날쭉도 아니고 이게 옆에 이제 후보 그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어떤 경우 이 사람들인데 한번 보시죠. 49, 48, 45, 40, 47, 44, 46, 48, 52, 54, 54 쫙 다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뭘 해야 당일 지지율이 이렇게 1 후보가 높은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항상 보시게 되면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정 비율로 다 높습니다. 네. 65.56 빼기 49.87면 얼추 10점 얼마 될 겁니다. 60.56에서 48.56 빼면은, 예, 이거 그런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 표들만 해서 요렇게 이제, 여섯 칸이 되겠죠? 요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봐도 이제 긴가민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 부분이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녹색하고 빨간색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사전 투표율과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전 지지율입니다. 여기는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빼기 요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그러면 얼만큼 사전을 얼만큼 더 나왔나, 그리고 한국당 후보는 얼만큼 또 마이너스로 됐나 라는 그 차이만 놓고 봤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걸 참... 이렇게 놓으면 또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당기시고. 예,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 더 잘 보이도록.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위 4.15 총선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정, 하이라이트, 압권, 예. 그 고산중봉, 활용정점, 이런 걸 다 동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요 표입니다. 요 표. 네, 요 표입니다. 여러분, 붉은 색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쪽에 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빼기
더하기. 네.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다 높으냐? 서울 전 지구에. 네. 네. 저희 그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조금 더 만지던 사람들은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들 가운데 무슨 음모론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거의 없는 겁니다.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보시죠. 이 푸른색이 누군가 하니까 민주당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다 15.68, 12.07, 13.37, 14.48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사하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중세 농도 사회 같은 거 모를까 이런 표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야. 이런 표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항상 큽니다. 서울의 전 지구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숫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직감만 보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직감이 직감. 아 이게 마이너스 한 십몇 프로 되겠구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마이너스 13점 얼마일 겁니다. 이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엑셀 자료가. 네, 이 정도면 사전투표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십시오. 그리고 당일 투표 때는 뭐 한국당 지지자들만 가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캠페인을 벌이면 이런 게 나올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 같으면은 서울 시내에 사전투표가 1천만, 전국이 1천만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다 합치면 얼추 한 2천 몇백만 될 테니까. 네. 그럼 1천만 명이 가가지고 대개 한 20몇 프로 정도가 몰포를 줘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거죠. 네,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네. 차,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요 빨간 걸 딱 떼다가 이쪽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거 떼다가 하나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잠시? 안 되죠? 아, 네. 너무 위험하죠? 예, 그, 뭐, 그럴 필요는 예. 없을 것 같고. 예, 이거를, 네.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 네. 하지 마시죠. 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퍼센트. 이쪽은 뭐죠? 마이너스 퍼센트입니다. 네. 쫙 있죠? 무슨 당입니까? 그 야당이. 통합당. 네. 통합당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당이죠? 아니, 이게 민주당이고, 예. 민주당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요. 민주당, 사전이. 그렇게. 민주당이 다 사전이 당일보다 더 크고, 예. 요거를 이때 딱 갖다 붙이면 다 빼기입니다. 빼기. 그러니까 이번 우리의 그 가장 큰 중심은 이거죠, 이거. 네, 이게 이제 모든 논란의 핵심. 모든 논란의 핵심.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자꾸 뭐 이제 몇 대 몇이다, 뭐 이게 뭐 몇 프로다, 뭐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고. 국내 이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나 통계학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0.9999%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의혹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조금 이제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해보시죠. 이 차이가, 양쪽 그 차이가요? 그 심하게 난다는 거. 심하게 난다는 거는 이제 그,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좀 보여드렸나요? 20대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크죠, 20대하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20대하고. 20대는 여러분들, 통계적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그리고 그 이 오차 범위도 아주 작습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전국이 한 2% 내외. 예. 그런데 이 지금 21대 총선에서는 10% 정도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계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의심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야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한국 사람들이 한 투표라는 거죠. 2016년에 한번 하고, 2020년에 한번 하고, 예, 두 번 하는 건데,
4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적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의혹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하고 해외에 있는 통계학자들이 목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천천히 보시죠. 예,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사전과 당일의 차이점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게 빨간색으로 돼서 마이너스로 됐다. 그라는 의미는 사전 투표할 때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었다. 그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후보를 찍는 그 퍼센트가 조금 낮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후보는 조금 높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조금 높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퍼센트로 보나, 여기 보여지는 이제 시각화된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보나, 어떤 지역은 그때는 새누리당이었겠죠? 뭐 들쑥날쑥합니다, 민주당하고요. 그렇게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뭐 이제 선호하는 또 후보가 다를 거고 그리고 또 나이 연령대도 또 조금씩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선호하는 후보들도 다르고 또 선호하는 후보의 그 차이도 다르고 그게 삐뚤빼뚤하면서 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오차 허용범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일정적인 어떤 작은 차이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를 한번 비교를 나란히 해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차이로 모든 전 지역구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표시 좀 해 주시죠, 이거. 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영어도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무슨 일을 하든 하니까 핵심을 찔러야 되거든, 핵심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방송에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가.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이게 진짜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통계입니다. 진짜 통계가 뭐냐? 들쭉날쭉한 게 통계입니다. 예.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예,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예. 어떤 데는 이저 사전 당일 차이에서 마이너스 1.75란 것은 결국은 저 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후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예. 사전 투표가 예. 당일 투표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 네. 득표율이 더 높았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당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낮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 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표본 오차가 아주 적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하면 2% 정도 되는 겁니다. 아, 가장 큰 경우에도 그냥 6. 몇 퍼센트. 예.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렇게 들쭉날쭉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야 이게. 에? 내가 좀 열이 나는 게 이런 도표를 21세기 국민들한테 주고 이거 믿으십시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음모론인지 음모론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통계가.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모든 장소에서 21대 총선에서는 서울의 모든 장소에서 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 득표율이 십몇 퍼센트로 다 모든 지역에 이길 수 있냐 이야기. 이걸 가지고 누가 음모론이라 합니까?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지금 조슈아님만 분석한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날밤을 새가 이렇게 분석한 게 다 똑같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대결인 겁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인 겁니다. 정의와 부정의 대결인 겁니다. 이게 밝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통계가 서울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